이람드러들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 안에 신호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보행자 신호등과 자동차 신호등으로 나뉘고 있죠. 보시면은 디자인이 전부 다 비슷해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참고로 신호등의 설치 비용은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아이 그걸 부시면 어떡해요. 정말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 보시면은 손뼉 모양 하이파이브.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보시면은 크고 우람한 자태. 이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에는 가로등까지 달려있는 구조예요.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1m 그렇지.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보행자 표시와 버튼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죠. 이 디테일은 나름 괜찮아요. 대충 크기는 이 정도. 도로 쪽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는 이 라인 뭔가 살짝 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 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덤프트럭을 타고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스타트. 보시면은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이음새 부분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셔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보행자 신호등을 볼게요. 높이는 대략 이 정도. 안쪽을 보시면은 뭔가 벌집처럼 세모 모양이 꽉 차있군요. 빨간색 손 모양 이거는 가지 마라. 그리고 흰색 걷는 모양 이거는 건너라. 뒷모습은 뭐 별거 없어요. 이쪽 디테일이 살짝 안 좋긴 한데 신호등을 자세히 볼 사람이 어딨습니까? 저밖에 없죠. 이번에는 신호등의 불빛이 몇 초마다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5배속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보시면은 빨간불 같은 경우는 대략 20초, 초록불 같은 경우는 7초, 노란불 같은 경우는 2초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건 뭐죠?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차선을 보시면은 좌회전 직진 아 그러고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죠? 얘들은 좌회전 신호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하는군요. 제가 도끼로 몇 번 찍어야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홉 발, 열 발.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게 그것이 바로 신호등이에요. 다음에는 미니건으로 부셔볼게요. 아무런 데미지가 없죠. 하지만 이런 파츠들은 오 파츠도 떨어지지 않아요. 보시면은 신호등이 아름답게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살짝 징그럽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아토마이저를 쏴볼게요. 발사 발사. 위쪽에 있는 건 부셔지는데 여기 있는 기둥만큼은 절대로 부셔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시민체로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닛. 그리고 부셔지면요 밑에 여기 전기 표현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올라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 충격이 되는 것을. 아 사실 방금 그거는 스턴건을 맞은 거고요. 여기 있는 전기는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 전선 표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부러진 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선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테일. 여기다가 스턴건을 쏘시면은 신호등이 작동한다는 사실.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떨어지는 신호등이 한번 맞아볼게요. 아이코 그냥 밀려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도심 속에서 신호등이 없다면은 시민들은 과연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멈춰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민들이 저절로 멈추는군요. 지금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평화로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나설 때입니다. 왔죠? 왔죠? 아이코! 아이고 세상에 신호가 없네? 아이고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도로는 아비 규환이라고. 질서를 지키지 마 제발. 이번엔 제가 신호등을 차에 한번 실어볼게요. 출발 과연? 준비하시고 출발. 아잇 그렇지. 아 이걸로 옮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오 트럭. 와 이제부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신호등을 수거할게요. 발사. 그렇지 그렇지 완벽해. 와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호등을 수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나이스 샷. 준비하시고 발사. 자 다음 거. 완벽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톡. 두 개를 한 번에 발사 발사 발사. 그렇지 발사 발사. 여러분들 이제 주물 공장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지금 보시면 신호등이 꽉 찼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찰칵 완벽해. 아이 지금 몇 병째 드시는 거죠? 보시면 술병이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주물 공장에 거의 다 왔어요. 주물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가 안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다가 휘발유를 부어볼게요. 콸콸콸 콸콸콸 콸콸콸콸 콸콸콸콸. 발사. 아 죄송합니다. 안 돼! 뭐야? 여러분들 트럭이 사라졌어요! 어찌 된 일이지? 지금 세션에 다섯 명 있는데 픽 문제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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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 휘발유를 콸콸콸콸.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점착폭탄으로 날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멋있으면 신호등이 오프레스 MK2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준비하시고 톡! 톡! 톡!
여러분들 지금 경찰 단속이 너무 심해요.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다가 사람과 신호등을 같이 태운 다음에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갑니다. 준비하시고 내리막길 출발트. 안돼 떨어지 마세요. 안돼 신호등. 아 뭔가 물리는지는 살짝 이상하네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이번에는 바닷물에 한번 담궈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보시면은 완전히 잠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 스탑. 오우 아유 사람 살려. 안돼 내 신호등 어디갔어. 내 신호등.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호미나처럼 발사 방향.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